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마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예상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전일 같은 경우 사실 수급적으로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좋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전일 사실 좀 시장 시작은 강하게 했죠.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서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매수 규모 굉장히 아쉬운 뭐 100억대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상승으로 출발했던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의 이런 디커플링은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간의 그런 산업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 사실은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락 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전일 사실은 매수 규모만 보면 3,500억입니다. 이 매수 규모가 3,000억을 넘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시장도 그렇고요. 다1% 이상 상승하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전일 외국인의 매수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박스권이 굉장히 얇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몇달 전보다 낮아진 박스권, 그리고 더 얇아진 박스권. 이전에는 박스권이 3,100에서 3,300 사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2,950에서 3,050 정도 굉장히 얇아진 그런 박스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상승하기도 크게 하락하기도 좀 만만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륵과 같은 그런 시장이 좀 되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상승 나오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참 한국 시장 재미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이 코스닥은 사실은 외국인이 없이도 기관과 개인의 힘만으로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 상승하는 가능성이 뭐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필요한데요. 그럼 외국인의 매수를 본다라면은 이 외국인이 어떤 섹터들을 사고 어떤 흐름들을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FMC가 다행히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전일 같은 경우 들어오긴 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좀 축소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벌어지는 이 모습들이 나왔는데, 미국 채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뭐 계속적으로 좀 축소가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시장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벌어지는 모습들은 외국인의 수급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11월 달만 놓고 보면 11월 1일부터는 매도 매수 이렇게 이 퐁당퐁당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도 섹터들, 이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화학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섹터들을 외국인이 좀 사주면서 섹터 자체를 좀 끌고 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별로 좀 접근한다라고 보면은 급등한 종목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 반등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로만 좀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매수 금액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선별하던 종목들로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기관 자금들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적으로 이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들로 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8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1,2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더 약세가 되면서 원화 약세에 대한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좀 더 퍼진다 그러면은 사실 수급적으로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가 약세 여부, 추가 약세가 천천히 되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추가 약세가 좀 그 급격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심 있게는 사실 좀 길게 보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짧게 좀 많이 떨어졌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는 뭐 첫날이나 둘째 날 들어가셔서 짧게 매매하시거나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이 뭐 계속 금년에는 사실 내년까지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 좀 중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